예,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일지를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겁니다. 25일 국가정책자문위에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가 있었지만 사드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다. 26일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지만 역시 이 내용은 빠졌다. 석연치 않게 생각한 안보실장이 1차장한테 이것 좀 알아봐 했답니다. 27일 안보실장은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사실을 1차장을 통해서 최종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8일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4기가 반입됐다면서요, 추가로. 이렇게 물어보자 국방장관이 그런 게 있습니까? 되물었답니다. 결국 29일 문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됩니다. 문 대통령 매우 충격적이다 하면서 이제 진상조사를 지시한 건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오히려 충격적이다. 발사대 개수를 여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좀 한자리에 모아보죠.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경북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고의냐 아니냐, 고의로 누락한 것이냐 아니냐, 청와대는 고의라고 봤는데 이철희 의원님.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의도적인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보세요. 그 보고하는 쪽이죠. 국방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보고받는 쪽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그 25일 보고 시점으로 보더라도 예. 보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보름 지났죠. 예. 그 국정기획자문회의 보고를 기점으로 잡더라도 보름이고 예. 대통령 보고까지 하면 그건 한 20일 되는데 예. 그동안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한 15일 만에 이루어진 보고자리에서도 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거 의도로 갖고 이거 누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는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름이 지나도록 보고가 없었고 정식 네. 보고자리 보름 지나서 있는 보고자리에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건 고의적으로 마음 먹고 누락한 거다. 백승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오늘 이철희 의원님이 잘 양측 입장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15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 임명이 21일입니다. 예, 예. 그 이전에는 보고하고 싶어도 보고할 여러 가지 찬스를 찾았는지 그건 또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뭐 보고받는 입장, 보고서 쓰는 입장에서 저는 보고서 쓰는 입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예, 예. 이 문제를 의도를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측도 그렇고 보고하는 사람도 최 대통령에게 보고를 잘해서 뭐 우리 세속적인 말로 홈런을 쳐서 여기 대해서 대통령한테 좀 신뢰를 더 받고 싶은 것이 국방부의 그 작성자나 보고자 입장일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누락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김현정 진행자께서 앞서 정리해 주신 하나가 약간 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정영 실장하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하고 오찬을 할 때 물을 예? 때 예? 외교관 출신인 그 정의용 실장이 그 추가 반입되었는데 이래 묻지 않고 예? 추가 배치됐다는데요 이렇게 물었죠. 그렇게 물었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읽은 것은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4기가 추가 반입됐다면서요라고 물었다고 아닙니까? 그 28일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 보면은 배치됐다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배치는 작전 운영이 필요하도록 군사적으로 딱 이렇게 배치된 것을 이야기한 거고 반입은 한반도에 예. 들어온 것을 우리 영토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예. 그 부분에 차이가 있었죠. 정 실장은 배치를 물었고 거기 대해서 한민국 장관은 배치는 안 됐으니까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제 분명히 발표를 하면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던데요 라고 안보실장이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물었다 이렇게 발표를 그것도 어제 발표 내용도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예. 그 말을 왜 바꿨느냐 말이 나와 있어 사설에 보면은. 아 이거 어디서 확인하셨어요, 백 의원님?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배치. 윤영창 국민소통 주석이 브리핑할 때 예. 10시 반에 춘추관에서 브리핑할 때 내용에 보면 추가 배치됐다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왜 청와대가 예. 처음에는 추가 배치됐다는데 이렇고 윤영찬이 이야기해놓고 예. 어제 보도자료 보면 배치란 말을 빼요.
이걸 저 반입됐다는 걸 바꾼다고요. 이 말 바꾼 것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최초와 나중이 다르다. 다르죠. 배치는 작전 운영이 군 저. 아, 물론 그 그건 다릅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최초의 청와대, 것과 나중 보도 자료가 달랐다. 윤현창 수석이 발표 자료에 보면은 추가 배치됐다는데요. 이렇게 준추한 브리핑룸에서 했어요. 핑크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리해서 발표한 데 보도자료, 최종 보도자료. 반입으로 바꿔서 이것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알고 계시기로, 파악하고 계시기로는, 물어볼 때, 그러니까 27일이죠? 28일에 물어볼 때, 4기가 추가 배치됐다면서요? 라고 물어봤고, 국방장관이. 라고 물었고,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관님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28일 사실관계를 백승주 의원께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다. 예. 28일을 제외하고라도 이철희 의원님. 네. 예. 그 대화 내용을 제외하고도라도 이것은 고의 누락이라는 것 역시 계속 그렇게 보세요. 미필적 고의도 고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건 고의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언론에 보도된 사안 아니냐. 예. 지난달 26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예.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하거나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어허. NCND라고 하잖아요. 공식 입장을 그렇게 항상 취해왔단 말이죠. 예.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언론에서 보도됐던 쓸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사안이면 더더욱이 분명하게 2기와 4기라는 걸 적시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보고받는 입장에서 언론에서 그런 보고가 됐었는데 보도가 예. 됐었는데 국방부가 왜 확인을 안 해주지? 이건 분명히 어떻게 갖다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보고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거죠.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니 언론을 통해서 이미 4기가 배치됐다는 거, 반입됐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청와대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굳이 이 내용을 보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저 이 의원님 말씀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취득한 거하고 예, 예. 공식 보고를 통해서 보고받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정책 결정하는데 언론을 못 판단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언론 체에서 취득하고 있지만 예. 공식 보고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국방부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정용 실장이라든지 그 청와대 당국자가 예. 국방부 장관에게 요 반입하고 현황에 대해서 또 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수요가 측면에서 측면에서 국방부 측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보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식 보고를 받고 싶다라고 정용 실장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정용 실장도 임기 시작된 게 21일인데 예, 예. 통일부 업무 보고받고 외교부 업무 보고받고 국방부 업무 받고 하는데 그 아주 많은 내용 중에서 요 부분만 꼭 집어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구를 안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 또 어떻게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예요. 콕 집어서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 궁금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 있는 사항을 콕 집어서 그거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고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해서 정의용 실장이 그것을 제기 안 했다면 예. 일종의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관심 많은 직무 저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못한 것은 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정의용 실장님이 그걸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요구했어야 된다. 콕 집어서 21일 날 임명되었고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를 쭉 하고 또 이분이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예, 예. 국방부에 사용하는 용어하고 혼돈 약간 있을 수 있고 외교부 그런 출신. 측면에서 콕 요구하는 측면에도 조금 책임이 있다. 이것도 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콕 집어서. 예, 직무유기라고 치면 저는 김관진 전 실장의 직무유기가 전 지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관진 실장은 한 11일 동안 문재인 예.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김관진 안보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개인의 안보 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직제의 안보실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후임 대통령이 오면 안보실장으로서 당연히 안보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직보를 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10일 동안 근무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 저는 안보실장으로서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전임 김관진 안보실장이 일단 그 직무유기를 했다. 아, 그게 직무유기죠. 그러면 하나, 새로운 사람이 와서는 왜 안 챙겼느냐. 또 하나 잠깐만요. 또 예. 하나.
정의용 실장 할 때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예. 당연히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저희가 뭐 우리 저 백승조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 저희가 국방위에서 논의할 때마다 예.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야당이 주장했던 거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하는 거 아니냐. 김관진 전 실장이 중심에 서 있는 거 아니냐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예, 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미국과 협상이라든지 이런 전후 맥락을 잘 아시는 분이 김관진 전 실장인데 예. 그분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안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도 보고를 안 했고 후임 안보실장에게도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해줬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죠. 저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의원님.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안보실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궁금해 뭐 했든가 또 궁금해 안테로 보고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 그 부분이고 이건 보고체계 21일 정의용 실장 띄우고 난 뒤에 보고 누락의 문제를 다루고 집중해서 보면은 예. 당연히 보고를 받는 기회에 또 오찬을 하는 기회에 예. 정확한 용어를 써서 예.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걸 못했다면은 김관진 실장이 보고하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이 의원도 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또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은 예. 정의용 실장도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무능이라고 봅니다. 왜 이걸 대통령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용히 파악을 해서 왜 보고를 안 해서 이렇게 안보 불안이 증폭되고 알겠습니다. 정말 외국에서 볼 때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 같은데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 신임 안보실장이 먼저 국방부에게 물어봤어야 되느냐 아니면 국방부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십시오라고 먼저 보고를 했었어야 되느냐 지금 이 논란으로 네. 막 가고 있는데 이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정 의원 말씀에도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영 실장은, 뭐, 제가 짐작을 해보면, 지금 외교 현안이 많잖아요. 지금 예, 대통령이 예. 6월 말에 미국 가시겠다는 것도 있고, 특사단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 그 현안들 챙기는데 굉장히 바빴을 거고요. 그렇다면, 또 이분이 전공이 또 외교 쪽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국방부가, 또 특히 또 김관진 전 실장이 국방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더 좀 빠뜨리지 말고 챙겨서야 된다. 더 챙겨줬어야 된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예. 저는 정의용 실장이 조금 더 기민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예. 워낙 바빠서 못 챙겼다는 측면도 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님, 혹시 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핵심 안보 라인에서 국방부 사람들이 다 빠졌잖아요. 국방 출신 사람들이. 네. 의도적으로 속된 말로 제끼고 있다. 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이른바 뭐 문재인 패싱 이런 용어도 나오던데요. 예.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임기 5년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예. 정부는 5년 동안 갑니다. 갑니다. 지금 잠깐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겠습니까? 아. 그리고 언론 보도까지 그렇게 대대적으로 났는데 예. 이걸 뭉개고 간다? 예.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그럼 왜 그랬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국방부 수뇌부 차원에서 예. 장관인을 비롯한 지도부 차원에서 이걸 뭐 숨겼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맥락을 따져보면 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어느 단위에서 누가 어떤 의도로 이걸 누락했는지는 상세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아하.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국방부와의 이 국회에서 논의 경험이나 제가 예. 알고 있는 뭐 장관이나 차관 스타일이나 예. 또 이 임기가 5년에 남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하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예. 수뇌부가 그걸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도대체 예. 누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예. 의도로 고의 누락했느냐 고의 누락만은 분명하다 이 말씀 백승주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저도 국방부 일을 해봤습니다만 이 국방부 수뇌부가 임기 5년에 대통령을 패싱하고 국방은 무슨 독수권자에게 업무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다고. 역시 그건 봅니다. 아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 이철희 의원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해라. 이 부분은 예. 초기에 김관진 실장이 예. 궁금해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좀 보고를 좀 더 충실하게 대통령한테 했다면?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없이 취득한 내용 관계없이 좀 보고를 드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두 분이 그건 공감하시는군요. 그런 부분을 드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를 하고 이런 걸 지켜보면은 예, 예. 초안을 대개가 대령 또 우리 국방 과장들이 만듭니다. 예. 만들면은 이 차장 원스타 별 한 개 또 예. 이런 차장들이 검토하고 국장이 검토하고 실장한테 보고 오고 또 차관이 검토하고 장관이 검토하다 보면은 라인을 따라서 이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홈런을 한번 치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자료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빠졌다 폐기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아마
사드가 이미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레이더는 설치되어 있고 두 개는 작전 운용으로 배치되어 있고 예. 얘기가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예. 작성자나 보고자가 이거 뭐 얘기 꼭 넣어야 되겠냐 이런 판단을 저 대통령님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스 커뮤니케이션이지. 미스 커뮤니케이션일 거다. 저 위에까지 무슨 의도를 갖고 대통령을 패싱한다는 건 이건 군과 대통령을 자꾸 저 이간하려는 어떤 나쁜 음모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통령을 패스한 국방정책과 대통령을 패스한 이런 이제 패싱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나옵니다. 지금 이제 국방 라인이 저 핵심 라인에서 제외되면서 좀 서운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은연중에 있다가 표현된 거 아니냐. 뭐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백 의원님.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인지상정으로 이제 국방부 출신의 안보실장이 있다가 또 외교부 출신이 오고 또 여러 라인에 대해서 좀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어느 부처나. 예, 예. 그것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예? 그런 섭섭한 감정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썼던 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건 섭섭한 거하고 관계없이 예. 하나의 그런 판단의 인식의 차이가 예. 아닌가. 백 의원님 그럼 이거 진상조사 철저히 하라는 청와대 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있다고 보세요. 요란스럽게,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외국에서 보면, 특히 북한이 보면은, 예?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예? 서로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고, 예? 서로 이런 또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나라다운 나라로 보겠습니까? 겁을 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해서. 지금은 요란스럽다고 보세요? 지금은 예? 요란스럽다고 보세요? 저는 요란스럽다고 보죠. 이거 저희도 이럴 때 오면은 여러 가지 안보 사항에 대해서 장차관 또 조사도 받고 합니다. 예. 전부 다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해서 보안 사고라든지 정치적 이런 부분 따지는데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따지는데 이 안보 관련 이런 사항은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는 게 그런데요. 이철희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뭐 이걸 그렇게 요란하게 할 일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깨알같이 그러나 단호하게 이 문제는 진상을 밝혀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예. 다만 예.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오죽하면 그랬겠냐. 아니 대통령 통수권자한테 이런 중요한 사안조차도 보고 안 하는 게 과연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그런 점에서 보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거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차분하고 이제부터는? 치밀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란스럽다. 이거 너무. 아니 오죽하면 네. 그렇겠느냐 이 두 분의 의견은. 청와대 참모나 주변 분들이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직언을 해도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직언을 해야 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조용히 하고 조용히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야 되지. 대통령 신기 분노하고 충격이란 말에 해서 막 국정농단이다 처벌했는데 이런 너무 나가는 겁니다. 또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희 의원님 30초 마무리 발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안보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예, 예. 안보는 국방과 외교라는 두 축을 갖고 있는데 국방의 한 축이 대통령이 이 충격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신뢰를 못 받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면 그 자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잘못은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예. 우리 국민 또 국방부 대통령 다 노력해서 예.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30초 마무리 발언이요. 예, 이철희 의원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이 군 통수권 대통령이 알고 싶은 거 다 알도록 잘 그 타이밍을 놓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좀 그 부분에서 정의용 실장이 좀 더 성찰하는 시간을 좀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이 궁금해하는 것을 조용히 파악해서 보고를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이 안보 국방입니다. 조용히 할 것은 조용히 하고 요란스럽게 하고 요란한데 판단을 잘 해줘서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서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의 문자 열어놓고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두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받는 입장, 보고서 쓰는 입장에서 저는 보고서 쓰는 입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예, 예. 이 문제를 의도를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측도 그렇고 보고하는 사람도 새 대통령에게 보고를 잘해서 뭐 우리 세속적인 말로 홈런을 쳐서 여기 대해서 대통령한테 좀 신뢰를 더 받고 싶은 것이 국방부의 그 작성자나 보고자 입장일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누락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김현정 진행자께서 앞서 정리해 주신 하나가 약간 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정영 실장하고 한민국 방부 장관하고 오찬을 할 때 물을 예? 때 예? 외교관 출신인 그 정의용 실장이 그 추가 저 반입되었는데 이래 묻지 않고 예? 추가 배치되었는데 배치됐다는데요 이렇게 물었죠. 그렇게 물었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읽은 것은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내기가 추가 반입됐다면서요?라고 물었다고 아닙니다. 그 아닙니까? 28일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예. 그런데 보면은 배치됐다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배치는 작전 운영이 필요하도록 군사적으로 딱 이렇게 배치된 것을 이야기한 거고 반입은 한반도에 예. 들어온 것을 우리 영토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예. 그 부분에 차이가 있었죠. 정 실장은 배치를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은 배치는 안 됐으니까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라고 물어봤고 국방장관이 배치됐다는데요라고 물었고 그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관님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28일 사실관계를 백승주 의원께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다. 예. 28일을 제외하고라도 이철희 의원님 네. 예, 그 대화 내용을 제외하고더라도 이것은 고의 누락이라는 것 역시 계속 그렇게 보세요. 미필적 고의도 고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건 고의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언론에 보도된 사안 아니냐. 지난달 26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예.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하거나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어허. NCND라고 하잖아요. 공식 입장을 그렇게 항상 취해왔단 말이죠. 예.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언론에서 보도됐던 쓸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사안이면 더더욱이 분명하게 두기와 사기라는 걸 적시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보고받는 입장에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됐었는데 국방부가 왜 확인을 안 해주지? 이건 분명히 어떻게 갖다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보고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제 분명히 발표를 하면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던데요 라고 안보실장이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물었다. 이렇게 발표를 그것도 어제 발표 내용도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예. 그 말을 왜 바꿨느냐 말이 나와 있어 사설에 보면은. 아 이거 어디서 확인하셨어요, 백 의원님? 마트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배치. 윤영창 10월 4 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할 때 예. 10시 반에 춘추관에서 브리핑할 때 내용에 보면 추가 배치됐다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왜 청와대가 예. 처음에는 추가 배치됐다는데 이렇게 윤영찬이 이야기해놓고 예. 어제 보도자료 보면 배치란 말을 빼요. 이걸 저 반입됐다는 말을 바꾼다고요. 이 말 바꾼 것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최초와 나중이 다르다. 다르죠. 배치는 작전 운영이 물론 그 그건 다릅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최초의 것과 나중 보도 자료가 달랐다. 윤현창 수석이 발표 자료에 보면은 예. 추가 배치됐다는데요. 이렇게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했어요. 링크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정리해서 발표한 데 보도자료, 최종 보도자료. 반입으로 바꿔서 이것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알고 계시기로, 파악하고 계시기로는, 물어볼 때, 27일이죠? 28일에 물어볼 때 4기가 추가 배치됐다면서요. 경북구미갑의 백승규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고의냐 아니냐. 고의로 누락한 것이냐 아니냐. 청와대는 고의라고 봤는데 이철희 의원님.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의도적인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보세요. 그 보고하는 쪽이죠. 국방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보고받는 쪽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그 25일 보고 시점으로 보더라도 예. 보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보름 지났죠. 예. 그 국정기획자문회의 보고를 기점으로 잡더라도 보름이고. 예. 대통령 보고까지 하면 그건 한 20일 되는데. 예. 그동안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한 15일 만에 이루어진 보고자리에서도 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거 의도로 갖고 이거 누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는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름이 지나도록 보고가 없었고 정식 네. 보고자리 보름 지나서 있는 보고자리에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건 고의적으로 마음먹고 누락한 거다. 백승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오늘 이철희 의원님이 잘 양측 입장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15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 임명이 21일입니다. 예, 예. 그 이전에는 보고하고 싶어도 보고할 여러 가지 찬스를 찾았는지 그건 또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뭐 보고 예,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일지를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겁니다. 25일 국가정책자문위에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가 있었지만 사드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다. 26일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지만 역시 이 내용은 빠졌다. 석연치 않게 생각한 안보실장이 1차장한테 이것 좀 알아봐 했답니다. 27일 안보실장은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사실을 1차장을 통해서 최종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8일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4기가 반입됐다면서요, 추가로. 이렇게 물어보자 국방장관이 그런 게 있습니까? 되물었답니다. 결국 29일 문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됩니다. 문 대통령 매우 충격적이다 하면서 이제 진상조사를 지시한 건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오히려 충격적이다. 발사대 개수를 여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좀 한자리에 모아보죠.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